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다. 이 는은, 이 는은 어떤 구간이든 하나씩만 넣어주면 돼. 포함만 잘 시켜주면 돼. 자, 그래서 1번 구간 보면은 아까 뭐였어? X는 0보다 작을 때. 그 다음에 2번 구간 0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을 때. 3번 X는 2보다 커 나왔을 때. 쌤은 안 헷갈리려고 그냥 이상일 때 항상 는을 넣는 편이야. 자,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따져주면 되겠지. X가 0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2는 당연히 0보다 작겠지. 작으니까 뭘 붙인다?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붙여서 나온다. 플러스 1은, 자, 얘는 X제곱, 자, X제곱, 그 다음에 얘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?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지. 그치? 자, 그럼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인데 얘네 다 여기다 넘겨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. 당연히 인수분해부터 먼저 시도해보면 3, 1 마이너스 붙이고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다 해가 되는지 체크해봐야겠지. 이 범위 만족시키는 녀석은 얘지. 그치? 미안. 자, 그 다음에 2번 구간도 똑같아.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. 자, 2번 구간 얼마합시다. 자, 0과 2 사이일 때는 이런 거 좀 애매할 때는 그냥 1 같은 거 넣어봐. 1 넣으면 0보다 작지? 그치? 그럴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. 마이너스 자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x제곱, 여기는 0보다 크지?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. 얘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은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지워지고 x제곱이 3이니까 x는 1만 3이 되겠죠. 여기서 이거 만족시키는 녀석은 루트 3 만족하지? 루트 3 만족하지. 왜? 2가 루트 3이니까. 그지? 그래서 x는 루트 3만 만족시키면 돼. 자, 그 다음 3번 구간. 자, 3번 구간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지? 자, 이 경우는 2가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겠지. 이거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.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x니까 얘네 다 넘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. 따라서 x는 1이라는 중근을 받겠네. 근데 얘 성립하지 않지. 이 범위에서만 성립시키는 녀석이 해가 되니까 얘는 x 쳐주면 되겠다. 따라서 답은 어떻게 적어주면 돼?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는 마이너스 3이 해고 x가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가 된다.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다. 답을. 이해되니?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아까 나눠줬던 그 마플 또 풀 문제 있잖아. 대문제 그건 선생님이 거의 공지에다가 할 테니까 잘 확인을 해줘. 항상 이 숙제는 단톡방 확인을 잘 해줘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개념관리 배운 부분 내거고 그 다음에 RPM도 적절히 선생님이 내주도록 할게. 알겠지? 숙제가 꽤 많으니까 잘 분배를 해서 해줘야겠지. 알겠지? 질문 있는 사람들 남고 없으면은 지켜봅시다. 내일 일요일에 봅시다.